안녕하세요. 머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명기 22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She shall be brought to the door of her father's house, and there the man of her town shall stone her to death. She has done a disgraceful thing in Israel by being promiscuous while still in her father's house.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지금은 이 처녀가 아니었을 경우입니다. 남자가 이 처녀가 아닌 증표가 정말이었었고 이 처녀는 행실이 온전하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딸은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지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처녀의 음란 행위가 발각이 됐을 때는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처녀를 죽여야 합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If a man is found sleeping with another man's wife, both the man who slept with her and the woman must die.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Israel. 남자가, 그러니까 총각이 결혼한 그런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거지요. 그래서 동침한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If a man happens to meet in a town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and he sleeps with her sleeps with her 그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이미 약혼을 했는데 그런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그 여자를 만나서 동침하게 됐을 경우입니다.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동침을 한 경우지요. 처녀가 이거는 행실적으로 올바르지가 못합니다.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You shall take both of them to the gate of that town and stone them to death. The girl, because she was in a town and did not scream for help, and the man, because he violated another man's wife. You must purge the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이미 약혼을 했어도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남자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미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처녀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이미 이웃의 아내나 약혼한 사람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But if out in the country a man happens to meet a girl pressed to be married and rapes her, only the man who has done this shall die. 그 남자가 그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했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강간한 남자만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들에서 아무도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곳에서 강간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쳤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어서 이것은 남자만 처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처녀이고 총각일 때에 절대로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동침을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처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접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성결하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처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로 동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남자 총각이 유부녀를 좋아하거나 하룻밤을 자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녀가 역시 유부남과 그렇게 동침을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에서 강간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 밤을 함께 보낸다면은 그건 역시도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그둘다 처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참으로 엄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활력소가 되고 큰 지침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